트래킹입니다. 지금은 저기 인천 남동공단에서 저기 어디고 부산 가는 거 짐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어제 화성에 올라와가지고 화성에 어제 짐 내려놓고 화성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시내발이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남동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공차거리가 꽤 되네요. 요즘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배차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콜 수는 많은데 콜이 없어요. 콜이 갈만한 짐이 없어요. 짐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기사님도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자동배차 된 이후로는 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어.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거 뭐냐 인천 남동공단 거를 미리 아침에 잡아놓고 2층 갔다가 2층에서 남동공단 가는 남동공단이나 시흥이나 안산 가는 집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와 없어가지고 결국 공차로 지금 짐실로 가고 있습니다. 아 공차를 저는 원래 이렇게 많이 타는 스타일이 아닌데 보통 뭐 길을 봐야 20, 한 4, 5km 정도 공차를 타는 경우 타는데 오늘은 이 짐을 만약에 포기하면 내려갈 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차를 좀 뛰더라도 짐실로 가고 있습니다. 짐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짐은 가볍다고 하네요. 다 해갖고 2.4톤? 2.4톤인데 짐이 가벼워서 뭐 괜찮네요. 아 근데 무슨 짐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아 혼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8발레트라는데 아 10발레트랬나? 혼적이 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무튼 짐을 실으러 갑니다. 요놈은 자동배차 언제쯤 없어질지 진짜 기도하면서 산차로 갑니다.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어디 씻을 때만 있으면 저는 솔직히 집에 안 가도 됩니다. 집에 안 가도 씻을 곳만 있으면 일주일 내도록 밖에서 나와가지고 차에 자면서 일을 해도 되는데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꼭 수장을 안 하더라도 밖에 잠시 나가면 그냥 땀이 나요. 그렇다 보니까 진짜 하루만 있어도 몸이 찐득찐득거리고 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 미치겠어요. 어제 나와가지고 그냥 씻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막 이번에 오늘은 수장도 한 번 안 씻는데 어제 오늘 몸에 막 찐득찐득거리고 막 물티슈로 그냥 대충 닦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아 해소가 안 되네요. 빨리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 화물차 나온 지가 빨리 오픈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다른 유튜버님 그 영상 보니까 기약이 없다네. 기약이 없어. 아무튼 저는 산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
수고하시고 출발했습니다. 아, 물건은 뭔지 몰라요. 뭔지 모르고, 뭐, 그냥 모세 창고에서 실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습니다. 뭐 물어볼 사람 없고, 그런 창고에서는 여러 가지 짐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라요. 하여튼 뭔지 몰라요. 하여튼, 이거 싣고, 이제 하행합니다. 짐은 총 2.4톤으로 가벼워요. 짐은 가볍고 좋습니다. 깔끔하게 랩핑도 돼 있고, 그래서, 짐은 좋습니다. 내일 아침 7시에 하차를 하기 위해서, 약속 장소로 만나자더라고요. 그 어딘지는 알고 있는데, 어딘지는 알고 있어서 뭐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가서 그 그냥 이 오다는 기사님이 올린 오다이기 때문에 다른 운송 기사님이 저처럼 하는 화물 일하는 화물 기사님이 올린 짐이라서 그분이 통장을 다 가지고 간다네요. 하여튼 뭐 가서 내일 뭐 꼭 그 뭐냐 짐이 하차하기 전에 짐이 완전히 다 상차되어 있는 사진, 하차할 때 지게발 꽂을 때 사진, 하차 끝난 사진, 요거 세 장을 꼭 찍어서 달라네요. 그게 송장이라네요. 뭐 그런 송장이 다 있는지. 어려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. 했죠. 이제 390km. 차고지까지 390km. 차고지에서 내일 하차지까지 한 9km 됩니다. 오늘 일 마무리했습니다. 내일은 이제 또 어떤 콜이 또 저를 기다릴지 지켜보겠습니다. 7시 하차면, 와, 6시에는 일어나야 되네. 일찍 잠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이 올지 모르겠지만. 아무튼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. 안전하게 집까지 가서 좀 오늘은 좀 씻고, 좀 씻어야 돼요. 씻어야 돼요. 땀 냄새도 나고 막. 찝찝하고 막 미치겠습니다. 간질간질하고. 자, 안전하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